만약에 나루토에 등장하는 역대 호카게와 호카게가 종말의 발키리에서 인간 대표로 신들과 싸운다면 인간과 신들의 대결은 어떻게 될까요? 나루토의 세계관에는 여러 개의 마을이 존재하며 각 마을을 대표하는 닌자를 일컬어 카게라 부르는데 그들은 번개와 용암, 바위, 그리고 모래 등의 여러가지 속성을 활용한 인술을 사용합니다. 근접 전투에서도 상당한 실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뭇잎 마을에는 특히나 아주 강한 4대까지의 역대 호카게들이 있는데 닌자의 신이라 불리우는 호카게부터 인주루까지 쓰는 호카게까지 이들은 호카게를 능가하는 차크라의 양과 각종 인술과 선술 등의 기술을 사용하며 같은 인간이라고 보기엔 아득히 뛰어넘은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종말의 발키리엔 인류의 멸망을 결정짓기 위해 13인의 신이 인간과 전투에 나서게 되는데 인간 대표로 나오는 인물들과의 혈전을 통해 웬만한 실력으로는 신과 힘에서 차원이 다름을 보여주며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수차례 증명해 보이는데 경우에 따라서 힘을 봉인한 채로 싸움에 임하면서 압도적인 전력의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만함으로 무너진 신들도 있지만 본연의 힘을 해제하며 순식간에 승부를 뒤집을 정도로 신에 다다를 수 없는 벽을 느끼게 만드는데 아주 강한 닌자이지만 인간인 카게들이 신을 넘어서서 인류의 멸망을 막을 수 있을까요? 신은 어딨어?